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게 질문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네. 뭐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네, 기도고요. 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화려함 보이는 화려함들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이 시간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돌단을 이 시간 쌓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또 이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얼굴을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주님 이 자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바닥에 주님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또 그리심산도 아니고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은 또 내 상황은 내 기분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고 그런 기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저의 그 의지를 사용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 그 중심된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이곳 가운데로 초청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찬양,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크게,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순전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높이 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한 번 더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아멘.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자 마지막으로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제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예수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위로.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자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자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허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오보다 더 고운 백가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오 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찬송하는 등 주 찬송하는 등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입어 버티고 견디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걷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감동되도록 우리에게 주께로 향하는 의지와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주실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네, 한 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된 것도 벌써 네 달이나 지났어요. 네. 시간 정말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맘때쯤 되면 종종 말씀드리던 게 있어요. 우리가 달력상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상으로는 올 한 해가 두 달이 남아 있죠. 그렇죠? 11월 또 12월 두 달이 남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자, 올해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밖에. 교회력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또 그 공생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달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성탄절이 있고요. 또 사순절, 또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력에는 추수감사절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네, 추수감사절은 원래 교회력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절기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교회력에 나타나는 그런 절기들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또 영성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이런 교회력의 시작. 그러니까 이 교회 칼렌더의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다섯 번째 주일. 11월 다섯 번째 주일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가 자, 두 달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 달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은 2020년이 두 달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해를 점검하고요. 또 새해를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따르는 교회력에 따르면 2020년은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하고요. 또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또 해야 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월 첫 주만 되면 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가 두 달이 남았지만 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마음을 동염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뭐 했나? 정말 뭐 했나 싶은 한 해였지만 자, 그 가운데서 또 정리할 것들을 또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딱 지나가요, 정말.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새해를 미리 준비합시다. 새해를 미리 준비합시다. 아멘. 네, 벌써 우리 2021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 사역을 이렇게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긴 시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예,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아주 머리를 동여 싸면서 이것저것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말 내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민의 깊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왠지 아시죠?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요, 또다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막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이제 뭐 5단계로 늘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격상되면 또 모일 수가 없어요. 뭘 모여야지 하는데,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아, 이걸 준비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다고 준비도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고민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분명한 그 한 가지가요.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죠. 네. 아드폰테스. 아드폰테, 라틴어예요. 아드폰테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했던 그런 사상이자 모토예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이에요. 예. Back to the source예요. 예.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인간의 한계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우리가 여기서 너무 멀리 왔구나.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게 르네상스고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자,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역시 구관이 명관이구나.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다가 갖다 놔도, 아무리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해 줘도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뭐 제가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마스크 생산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마스크 생산업체. 그리고 구글.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유튜브일 거예요.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폭발적인 조회수가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꽤 괜찮은 그런 퀄리티의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온라인 예배가 갖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무슨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 이랬어요. 저 안 좋아했어요. 막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이 온라인 예배가 갖는 그 순기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 중계를 멈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로 온전히 전환이 되더라도 자, 주일 예배는 아마 계속해서 중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방송이 없었을 때는 그냥 완전히 단절이 됐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나마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생기는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막 100년이 더 지나서도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법한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 뭡니까? 성도가 혼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밥 숟가락을 떠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어요. 모르거든요. 나오니까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가 문을 이제 닫고요. 집에서 이제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예배 드리려면은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배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설교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늘 해 주셨는데, 찬양 인도는 안 목사님이 늘 해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요,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예. 정말 처참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보다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같습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크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속으로. 자, 교회 밖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 안에서 드린 것과 같을까요? 같을까요? 우리는요, 교회를 건물 그 이상으로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건물이나 울타리 그 이상으로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좀 길었나요? 다시 한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에는요, 어떤 특정 공간이나 어떤 특정 건물이나 울타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 다니엘이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이거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교회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그 집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교회인 거예요. 다니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했으니까, 아, 그거 교회지. 아, 그 왕궁에서 하면 안 되고, 다니엘의 집이니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다니엘이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요. 넉 달 전에 제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한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어떠한 형식도 없고요. 우리가 계속 그냥 계속된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냥 계속된 찬양과 또 기도 속에서 정말 진짜 홀로, 예.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홀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막 멋있는 거, 막 재밌는 거, 이런 거 잘 못해도 돼요. 사실 못해도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요, 정말 그
정말 유명하고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많잖아요. 그 좋은 교회, 그 본당 한가운데다가 갖다 놔두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다니엘은요, 기본기를 정말 잘 다져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도 이 기본기가 없었다면 그 왕의 음식들,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왕의 조서를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그 명령을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다시 기본기를 다지겠습니다. 예. 교회가 아니면 혼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입에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제가 더욱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곳에서도 예배 드릴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예배자로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셔서 다가올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저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그 귀한 그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쉽게 주님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찬양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기가 탄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신령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알고 주를 배우고 또 주를 공부하며 또 주를 알아가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깊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뻗어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주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니 거룩한 주님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 주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과 하나님 그 감격이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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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좀 꿈을 꾸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바람도 넓은 바다. 아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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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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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아멘 은혜 은혜의 주 갑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래서 저들의 말과 행동과 저들의 결단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에 그 가치만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하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할 때 감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당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눈물을 훔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하나님 정말 사순절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감격과 또 그 기쁨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당백이 되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저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정말 내 삶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정말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설령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설령 학교에 붙지 않더라도 설령 직장에 붙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선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또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또 좋은 일을 또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며 또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